반갑습니다. 열풍팀 원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에스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제가 가장 먼저 우리 고객님이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펌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쿠아프리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도 있고요. 또 손상도 있어요. 손상이 조금 과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저희 피카의 C2 건강모예요. 건강모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피카의 특징은 전처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모발이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오신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처리 없이 건강모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놀랍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처리, 후처리, 뭐 중간처리 이게 없고요. 그냥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머리가? 제가 건강모를 했는데도 많이 늘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고 그러죠? 깊은 연화를 보기 위해서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거든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믹스를 한 다음에 자, 이 머리는 분명 곱슬 머리지만 손상이 있는 머리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자, 지금 첫 번째도 전처리 없이 건강모 펌제를 썼고요. 두 번째도 제가 지금 강곱슬 펌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펌제를 이렇게 살짝 살포시 이렇게 얻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머리가 갑자기 통통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윤기도 많이 나고 그래요.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또 펌제 자체가 피카 자체는요 향도 괜찮아요. 네, 독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하거나 이렇게 냄새가 기분 나쁜 언짢은 냄새가 아니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피카 미친 연화, 네, 저희 pH 9.5짜리거든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약간 지쳐있는 느낌인데도 머리는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제가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네,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하죠? 네, 이러면서 머리가 통통해지고 늘어나지가 않아요. 원장님도 생각에는 이 손상이 됐으니까 pH 9.5짜리를 하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자, 5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네,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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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제가,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미친 연화. 자, 깊은 연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된 것을 말하냐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피카에 물구나무서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서보면 자 어때요? 쭉 쓰죠? 네 이름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조절했습니다.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그 다음에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이렇게 빼도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저는 피카의 우리 장점이 있겠죠? 더블입니다. 네, 더블로 살리면 확실히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원장님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세요. 네, 90도 각도에서 제가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블로 이렇게 살리면 자, 이대로 이렇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네,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두 판넬로 나눠서 할게요. 그러니까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제가 들어갈게요. 우측을 다 하고 나서 좌측에 와인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왜냐하면 환원제가 날아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시면 네, 동시에 같이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측을 먼저 할게요. 자, 19mm입니다. 네.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자, 19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개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이 버튼을 꺼주세요. 손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자, 덮개 아이롱은 제가 지금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손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롱 아이롱. 아이롱은 어때요? 온도가 저온이 된 거예요. 꺾기 때문에. 그렇지만 덮개 아이롱은 고온으로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피카의 장점이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겠습니다. 네, 자.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보시면 길죠? 길게 잡으면 충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끝까지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 상태에서 19mm예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네. 네. 자,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끝부분이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꺼주시는 거예요. 왜요? 손상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려주시고 한 번 더 다릴까요? 이 상태에서 돌돌돌. 또 저온으로 하고 있어요. 예, 덮개 아이롱은 몇이요? 180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온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려주시기도 많이 하시고 네, 곱슬머리이면서 네, 지금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듯인데 보시면 웨이브가 어떻게 돼요?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분 건조 해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만 제가 모량을 남긴 다음에, 자, 이렇게 빗하고 아이랑하고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때요? 끝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피카는 네, 롱머리가 됐던 짧은 머리가 됐던 굉장히 하기가 쉬워요.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 버튼을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롱을 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온으로 되고 덮개 아이롱은요. 네, 연예인 펑기는 180도 고온이에요. 만약에 건강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끄지 않고 하셔도 돼요. 네, 자,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촉촉촉. 예, 자, 이렇게 빼고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요. 세 번째 판넬은요. 자, 22mm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수분 건조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자, 네, 이렇게 어때요? 잘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커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뜸을 들려주세요. 네, 2초씩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좀 다려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자 또 한번 돌려볼까요? 네, 롱머리 하면서 아이롱 하면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벌써 다 끝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아요. 요즘에 우리 조금 힘들잖아요 경기가. 이럴 땐 또 나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타샵하고 경쟁했을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되고 예,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원장님들 피카 롱 아이롱하고 함께 해보세요. 네, 굉장히 예, 고객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좋은 결과도 얻고 그러다 보면 좋은 소문도 나겠죠. 그래서 우리 샵이 네,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들 많이 많이 또 공부하시고 또 문의도 많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좌측도 세 번째 판넬 끝났어요. 네 다시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네 번째 판넬 마지막 판넬이에요. 그래서 자 수분 건조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딱 하신 다음에 네. 기다려주세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근데 자 보시면 여기에도 끝뜸이 있고 여기도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층이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2초씩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면서 예, 끝, 예, 모발의 끝을 보시면서 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빠지면서 잘 돌아가죠? 네, 여기 아직도 끝이 있어요.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얘를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그 다음에 싹, 싹, 싹.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싹, 싹, 싹. 네. 재밌어요. 네, 원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측에는 4개로 해서 끝났어요. 좌측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의 마지막 판넬이에요. 네, 좌측의 네 번째 마지막 판넬.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딱 하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제가 이 롱머리가 돼도 와인딩이 15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네, 아이롱이 좋은 건 아는데 예쁜 건 아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하시는데 피카랑 하시면 시간이 안 걸려요. 금방 끝나요. 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아이롱 기계는 꺼줬어요. 롱 아이롱은 그리고 덮개 아이롱의 온도는 180도로 제가 활용을 하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당겼다가 놓으시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 깨끗이 하고요. 또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저희가 리페어 크린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와우, 뿔이 많이 살았네요. 그죠? 네. 한번 풀어볼게요. 네, 고민 머리를. 네. 예쁘죠? 네,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